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이 인상됐습니다. 4인 가족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달과 똑같이 사용해도 월평균 약 7,400원을 더 내야 하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오른 전기요금은 3차례 10%가량 올렸고 가스요금은 38%나 인상됐습니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 보이지만 높은 체감 물가와 실질 임금 하락을 따져보면 서민 가정의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입는 타격인데요. 당장 더워져서 에어컨을 켜야 하는데 부담이 더 늘었습니다. 한 PC방 주인은 지난달 전기요금만 150만 원이 나왔는데 두 달치 전기료를 못 내서 480만 원이 밀렸다고 합니다. 결국 한전에서 전기를 끊겠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PC방 입장에서는 한 시간에 뭐 많아야 1,200원, 1,500원 사이 받는데 그걸로 감당이 안 되니까 기본 고정비가 올라가니까 더 힘들죠. 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만큼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으로 시작된 도미노 물가 인상,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에너지 요금이 오르면서 걱정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에어컨 사용은 필수인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 가전제품에 붙어 있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절약형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끔 한 건데 문제는 1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싸다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표를 한번 보실까요? 같은 1등급이어도 용량에 따라 에너지 비용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이 용량은 3.3제곱미터, 한 평당 필요 냉방 능력을 말하는데 400와트라고 합니다. 거실 실평수에 맞는 용량의 에어컨을 선택하면 요금을 줄일 수가 있고요. 같은 회사의 같은 1등급이어도 제품의 냉방력과 성능에 따라 소비 전력량이 다르게 나타나서 비용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거거 익선이라고 가전제품은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 이제는 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전자제품 고를 때 꼭 따져봐야겠습니다. 또 비데 사용할 때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 기능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온종일 켜뒀다가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앉는 부분을 따뜻하게 데우고 온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온열 시트 기능을 끄거나 물 온도를 낮춰놓으면 전력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변기 뚜껑을 닫으면 손실되는 열을 줄여서 전력 소모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